예, 독구자 여러분, 또 돈을 벌러 왔어요.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여기 오창에서 금상 가는 게 있더라고. 8시 반 상차. 일찍 일어나서 그냥 요새 더 있어봐야 다 거지 같은 일밖에 없고 한 9만원 남겼더라고요. 그래서 왔는데 또 물류회사가 또 쇼를 해가지고 주소를 또 잘못 알려준 것 같고 담당자는 전화도 안 받고 공장이라고 쥐떡만 해가지고 간판도 없어요. 거지 같은 동네 역시나. 이상한 막 꼬불꼬불 동네로 왔는데 전화해보니까 담당자 지게차 하는 분이 그만뒀는지 다른 분 전화번호 알려주고 본사라고 다시 여기서 13km 더 가는 곳으로 안내했다가 여기가 다시 맞다고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통화해서 뭐 거지 같은 동네 또 들어왔습니다. 돈 9만원 남아요. 8시 반 상차인데 7시에 나와가지고 8시 반에 도착해서 30분 똥찜, 저 1톤 짐이더라고 플라스틱 그거 싣고 금상 가서 내려주면 한 11시 될 것 같아요. 거기서 막바로 그냥 집으로 오면은 한 11시 반 되겠죠. 그러면 7시부터 8, 9, 10, 11시 4시간 반이래가지고 9만원 법니다. 9만원 정확한 금액이죠. 제 계산상 저야 어차피 1시간당 2만원 보고 이지랄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못 버는 사람도 수두룩 빡빡해요.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하면은 좀 많이 남죠. 그래서 이사 위주로 하는데 이사가 또 매일 없으니까 또 이렇게 물류를 하긴 합니다. 똥 중에 매주를 골라서 그나마 담 나오는 거를 하는데 집 도착하면은 11시 반이니까 4시간 반 이래서 9만원 남는 거 계산상으로 맞는 거예요. 시간당 2만원 버는 거니까 4시간 반이니까 8만원 플러스 30분 만원 하면 9만원 맞는 거예요. 물론 고속도로로 왔다 갔다 하면 톨비나 가니까 다 맞 나오고요. 자, 그래서 금산 도착해가지고 아는 후배 잠깐 인사하는 친구 있는데 동생 잠깐 만나보든가 시간 되면, 안 되면 거기서 이제 움직여야 되겠죠. 금산에서 뭐 천안 같은 경우 뭐 한 13개 12개만 나와도 저는 가요. 다음에 뭐 천안 그 정도 나오면 가고 경기도 뭐 오산 요 정도는 한 15개는 나와야 되겠죠. 근데 안 가요.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. 남는 건 비슷해요. 천안을 갔다 오든지 오산을 갔다 오든지. 천안 같은 거만 한 12개 있으면 금산에서 가고 금산에서 대전 오는 게 다행히 있으면 가는데 없을 확률이 거의 99%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금산에서 그냥 요거 한탕으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후배나 만나서 좀 인삼 쪽 사업적인 얘기나 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. 혹여나 금산에서 뭐 천안 가는 거 12개짜리 뜨면 하나 더 오늘 하는 거고요. 그러면은 이제 9만원에 8만원 뭐 한 17만원 남는 거예요 하루에. 네, 거의 없다고 봅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. 화물로 얘들은 일찍 시작해야 마음이 편해요. 바이바이.